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대입시 이선생입니다. 오랜만에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현재 체육대학 최대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이 아닌 최대 입시를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영상을 찍으려고 하는데요. 최대 입시 언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 맞을까요? 자, 이 이야기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떤 선배들은 또는 어떤 선생님들은 야, 성적을 더 향상을 시키고 난 다음에 실기를 준비를 해라. 아니다. 야, 실기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실기를 미리 준비를 해야 나중에 성적을 만들었을 대학을 갈 수가 있다. 자, 이거는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오해를 살 수도 있어요. 아, 당연히 최대 입시 원장님이니까 일찍 시작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자,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왜 최대 입시를 일찍 시작해야 되는지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공부입니다. 공부. 보통 많은 학생들이 최대 입시 하는 시간을 이 시간 때문에 공부의 성적이 안 오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근데 평균적으로 한번 따져볼까요? 자, 일주일에 주 2회 정도만 최대 입시를 다니게 됩니다. 일주일에 2회고, 물론 이거는 학원마다의 차이가 있겠지만 주 1회에 2시간 30분, 30분에서 3시간 정도의 수업 시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3시간이라고 가정했을 때 일주일에 두 번이면은 어떻게 될까요? 일주일에 6시간만 최대 입시에 투자를 하게 되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은 일주일에 6시간, 이 6시간에 플러스 뭐 학원을 가고 오고 하는 시간을 하루에 1시간 30분씩 잡아보겠습니다. 그러면은 플러스 3시간이 돼서 총 9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이 9시간이 과연 우리가 일주일 동안 이 9시간이 과연 공부에 지장을 줄까요? 선생님이 이렇게 들었을 때는 아, 성적을 향상시키고 오겠습니다 이런 학생들에게 야, 그거는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단 이런 친구들에게는 그래, 그렇게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친구냐? 자, 내가 밥 먹는 시간과 잠자는 시간 외에는 전부 다 공부를 하는 친구들. 자, 근데 그렇지도 않으면서 할 거는 다 하는 거죠. 뭐 PC방도 가고 노래방도 가고 친구들이랑 놀러도 가고 여행도 가고 할 거 다 하면서 최대 입시하는 시간에 조금 아깝다, 이 시간에 성적을 향상을 시켜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과연 이 생각들이 맞은 걸까요? 이것들이 과연 맞는 걸까요, 여러분들? 자, 선생님은 항상 늘 이야기합니다. 최대 입시 언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늘 이야기하는 부분은 일찍 시작하십시오. 체육대학을 가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그때부터 시작을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이유는 작년에 저희 학원에서 서울대학교에 진학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은 일주일에 두 번도 운동이 아닌 주 3회의 운동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거는 본인 학생이 스스로가 선택을 한 부분이었죠. 그래서 오히려 선생님인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우리 이 시간을 조금 줄이고 주 2회로 줄이고 공부를 조금 더 투자해보는 건 어떨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친구가 했던 이야기는, 아니요 선생님, 제가 잠자는 시간을 줄이면 됩니다. 잠자는 시간을 2시간에서 3시간을 줄이면요 최대 입시를 더 할 수가 있어요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어디 갔어요?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를 갔습니다. 자, 과연 이 친구가 공부를 너무 잘해서, 이 친구가 머리가 너무 뛰어나서, 아니요, 이 친구의 3월달 모의고사의 평균 성적은 올 3등급 정도였습니다. 자, 근데 이 친구는 이것까지 다 해가면서 성적을 향상을 시켰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최대 입시를 하게 되면 사실상 실기적인 부분에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시간이 조금씩 지날수록, 고등학교 3학년으로 진학해서 이제 6월 모의고사가 끝났어요. 자, 그럼 점점 7월이 되고 8월이 되고 9월 모의고사, 그게 9월 모의고사 끝나면 이제 거의 수능이죠. 자, 그럼 우리는 점점점 시간이 가까울수록 뭐에 대한 압박감이 생길까요? 수능에 대한 압박감이 생기게 됩니다. 수능에 대한. 자, 근데 실기의 완성도가 많이 되어 있지 않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수능이 압박이 다가오지만 실기에 대한 스트레스도 만만치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과연 무엇부터 챙겨야 될까요? 당연히 수능부터 챙겨야겠죠. 자, 그러면은 많은 학생들이 또 이야기하는 게, 수능 끝나고 그 다음 시즌 기간에는 하루 종일 운동을 하니까 그때는 실기가 엄청 향상이 될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 시즌이라는 기간은요, 운동을 굉장히 향상시키는 기간이라기보다는 나의 현재의 기록을 얼만큼 안전하게 유지를 만들어줄 수 있냐, 그런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몰아서 실기를 내가 할 수 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사람의 몸도 근육도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실기를 일찍 준비를 해야 우리가 입시에 유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꼭 감안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선생님의 결론은 뭐냐면은 공부 성적을 향상시키고 실기를 진행을 할 것이다. 자, 이런 경우에서 합격하는 사례는 사실 많이 본 적 없습니다. 자, 정말 의지력이 강한 친구들은요, 실기를 하면서도 공부를 챙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의지력이 없는 친구들은 실기를 하면서 공부가 안 되냐? 아니요. 의지력이 없는 친구들은요, 그냥 체제입시를 안 하고 공부만 해도 의지력이 약한 친구들은 성적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본인 하기에 나름입니다. 본인이 하기에 걸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체대입시를 미룰 생각하지 마시고요. 체대입시 언제부터 시작해야 되나요? 가장 궁금하다면 이 영상을 보시고 가까운 체대입시 학원 또는 뭐 유명한 체대입시 학원 또는 저희에게 오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무엇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지, 왜 체대입시를 빨리 해야 되는지 그런 자세한 상세한 설명들을 들을 수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 꼭 이 영상을 보시게 된다면 일찍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요즘에 계속 개인 카카오톡으로 선생님에게 개인적인 메시지나 또는 인스타 DM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입시가 다가와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얼마든지 연락을 주시면은 선생님이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도 촬영을 해서 이렇게 보내줄 수도 있고 또는 선생님이 전화통화 또는 카카오톡으로 상담이 가능하니까요. 얼마든지 부담없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